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얼른 만나뵙도록 그러시오. 하겠습니다. 자, 교보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잘 어제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객장 분위기가 어제 하루는 일단 조금 분위기가 웃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제요? 예. 아닌데 부장님. 예. 아니 어쨌든 코스닥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하고 어제도 올랐잖아요. 예. 그런 거 비해서 조용하죠. 아 근데 너무 조용한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정도 되면 막 야 뭐 증시 스케치 들어가고 뭐 객장에서 예. 한박 웃음 뭐 어 예. 이날을 기다렸다 뭐 이렇게 탁탁 헤드라인 잡혀야 되는데 조용하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있고요. 미국도 S&P 기준으로 보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뭐 신고가 나오면 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겠죠. 네,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객장이 예, 오랜만에 좀 웃음이 있더라 표현을 드린 거는 그동안에 한 두 달 반 동안 좀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좀 약했고 네.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 넘어섰지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사실 20, 30%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려있는 분들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한 이틀 정도 올랐어요. 사실 아래로부터. 약간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뉴스가 먹히고 있어요. 뉴스가 먹힌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무슨 네. 표현이냐면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어저께 뉴스 나온 것들이 상가 가고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웃음꽃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아, 전에 한번 제가 왜 예.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상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많이 빠진 친구를 예. 어떻게 탈출 기회가 올까? 네. 예. 아,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야죠. 와야죠. 그때 탈출 기회가 오면 네. 탈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탈출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게 욕심이 사람이 네. 막 50% 빠졌잖아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막 예를 들어 50% 빠졌다가 막 한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와요. 그럼 막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아닐 겁니다. 굴뚝 아니겠습니까? 50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 그렇죠. 와, 막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동안 네. 내 마음껏 생각한 게 얼만데. 나는 그런 경우에 절대 탈출하고 싶은 생각 안 드는데. 아, 그럼 기다린다는 거죠? 더 사버릴까지 생각하지. 아, 그 상황에서?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거기서 탈출하거나 혹은, 왜냐면 다시 떨어지면 난 그 상처는 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아니면, 좀 더 버텨서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가고 이제 탈출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요럴 때는 물론 이제 종목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예. 어느 쪽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을지 지금 사실 말씀 중에서 정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다른 건데요. 예. 전반적인 시황의 흐름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반적인 시황을 봤을 때 뭐 여기서 제가 매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시황을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올라오는 시황이면 한 번쯤 좀 쭉 줄여주는 게 어떤가라는 시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보냐면요. 일단 지수가 지금 절대 위치가 상당히 많이 와 있는 상태고 네네. 지금 이제 조정 보이고 상승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사실 과거에 그랬다고 주식시장은 항상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전반적으로 볼 때, 진짜 25년 경험으로 봤을 때, 데이터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이 1월에 강합니다. 1월에 강해요. 1월에 반짝 강하다가, 그리고 2월 삶을 가면서 좀 약하다가, 4월에 다시 강해집니다. 그리고 5월 되면서, 여름 되면서 또 약해져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표현을 추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석 전후로 해서 전후로 하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일 강해요 시장이. 맞아요. 이런 흐름을 좀 봤거든요. 2017년 그 추석 딱 끝나자마자 스타트 딱. 예. 그죠? 뭐 제가 이 예를 항상 드는데 IF 외환위기 때도 그 1997년 외환위기 맞고 1998년 10월부터 저점 딱 찍고 또 상승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1월은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4월은 1Q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1Q 실적에 1Q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1Q 실적을 바라보고 4월에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면서 계절적으로도 여름에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특징을 좀 가져요. 그러다가 이제 찬바람 좀 불면서 하반기 또 투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반기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 또 한 가지 거기 어떤 게 영향을 주냐면요. 3월 둘째 주 목요일 동시 만기 그리고 9월 둘째 주 목요일 동시 만기가 시장에 변곡점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녀의 날? 예. 동시 만기 이후에. 네. 그래서 그때도 질문을 주셨었습니까, 저 프로님이. 네. 우리 옵션 만기 끝나면 프로그램 거래가 바뀌면 좀 괜찮으시지 않냐. 지금 우리나라의 그 프로그램 거래 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3일 빼고 다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네.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이 떴잖아요. 매수요? 어제 프로그램 매수였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프로그램 거래도 상당히 영향을 주면서 계절적 요인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4월에 좀 바짝 오르는 상황이 된다면 네. 5월에 또 우리 또 저 공매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걱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현금을 조금 뭐 전부 다 팔고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조금 현금을 만들어 두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마이너스 50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상황이랑 이번 해에 마이너스 50에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예. 는 올라갈 그 막 많이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 예. 적절한 수준이 되면 탈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탈출은 진짜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게 탈출이잖아요. 탈출이란 표현을 쓰시나? 예, 예. 그 탈출하는 방 요즘 그 한때 유행했는데 아, 방탈출 깔패. 방탈출. 예. 요즘 그 안 하나 요즘엔 탈출은 거기 가서 하시고. 아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이건 어떻게 해? 만약 50 종목별로. 아, 마이너스 50. 아, 얘기... 50 갔었어? 갔었죠. 마이너스 10이야? 아니요, 아직 한 30? 몇? 마이너스 50 어떻게 갔지? 마이너스 50. 진도 나가죠. 예, 예. 개인 상담은 좀 있다. 예, 종목별로는 그럴 필요 없고요. 내 종목이 위에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시장과 네.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은 가는 거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 올랐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먼저 빠졌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시 올라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우는 0.2% 하락을 했고 S&P 500은 0.3% 상승을 했는데 딱 종목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은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오르면서 네. 애플이 어저께 2.4% 올랐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르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S&P 500은 테슬라가 어제 8.6% 상승했습니다. 762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네. 테슬라 상승, S&P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오르고 그리고 산업재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뉴스를 계속 하셨겠지만 그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얀센 백신 여기 미국 FDA에서 접종 중단 공고를 그러니까, 내리면서 혈전 생긴다면 예, 요것 때문에 예, 그동안에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수혜라고 했던 것들도 있고 피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수혜라고 얘기했던 뭐 오랜만에 들어보셨겠지만 줌 비디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인터넷 주들이 이런 주들이 어저께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코로나 접종이 좋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경기 회복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어저께 살짝 하락하면서 극단적으로 다운은 마이너스가 됐지만 나스닥은 1.0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고 하나는 옵션 만기 수입이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발표가 됐는데요. 네. 월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요. YOY로 1.6%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어 CPI는 0.3%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1.6%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거든요. 1.5에서 1.6가. 어느 나라? 미국 얘기예요. 지금 예. 2.6 아니었습니까? 1.6%로 저는 뭐가 어디가 있어요? 아 그 저 소비자 물가? 예. 소비자 물가. 예. 아 내가 잘못 봤나? 그러니까 2.6에서 코어가 1.6. 코어가 1.
0.3% 증가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어젯밤에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좀 됐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시장 컨센서와 크게 벗어나는 이게 물가상 저기 소비자의 그 상승이 CPI. 있었으면은 CPI 상승이 나타나면 이 10년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할까 봐 걱정을 했던 거예요. 시장에 이제 컨센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23% 정도로 좀 하향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2포인트 레벨에 지금 있거든요. 그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 네.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특징적인 그런 것들은 더 없었습니다. 네네. 그 가운데 이 존슨앤존슨의 백신 요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재나 경기 민감주가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기술주가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네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1.6% 올랐고요. 네. 에,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0.6%고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아, 근원이 1.6. 예. 1.6. 예. 네. 그럼 근원 말고 뭐죠 하나는? 아, 그냥 CPI가 CPI. 있고 CPI. 유가하고 이런 것들을 빼는 아니, 그러니까 CPI가 2.6이죠. 1.6. 아니 저기 그냥이 2.6. 아닌데? 응? 0.6. 아 그냥이 2.6 아니. 월로는 0.6%고요. 네. 월로는. 아, 월 예, 예. 전월 전월 대비. 아, 전월 말고 전월 저 YOY. 네, YOY로는 제가 지금 표현을 근원 CPI를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CPI를 말씀드려서 좀 홀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정프로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몇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에 영향 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인베이스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코인베이스 기준가에 $250로 상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 예상하고 나스닥 시총에서 40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주주하는 사람하고 뭐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에 유통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주류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코인의 선물이 먼저 생겼고요.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서 코인 ETF 상장을 지금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투자 입장에서 코인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금 흐름을 생각을 해야겠죠. 네. 자금 흐름이. 이게 주류 시장에 들어오면은 자금들 상당히 많은 그 특정 자금들이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자금의 흐름을 앞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IPO 했던 거하고 엄청나게 다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예. 급등 나갈 거란 얘기죠. 예. 만약에 근데 이게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면은 네. 지난번에 우리 그런 우리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가 급등을 했을 때 좀 걱정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코인 투자했을 때 약간 이거 혹시 좀 찝찝하다 이런 걱정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해가지고 만일 우리 뭐 소위 그 따상처럼 네. 이게 그냥 연일 막 상승하면서 만일 이거 예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거꾸로 시장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워낙에 여기 지금 여기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자금 흐름하고 이게 코인베이스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항상 주식시장은 안정적이지 않은 범위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은 그게 꼭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코인베이스 또는 코인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주가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투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외에 말씀을 좀 주로 드릴 텐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는 인프라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하면서 공격적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뉴스 하나 중에 연준에서 하반기에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는 거 지금 규제하고 있거든요. 네. 규제 해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하려면 해라.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8년도에 우리 시장 꺾였어요. 그때 네.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때 제가 여러 군데 방송하면서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바이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바이백. 예, 예. 예. 애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수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실제로 애플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데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계속 그렇죠.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은행주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면 지금 올해 어떻든 돈들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기업적으로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분석하는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호재인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미국의 주식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경기 심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2차 전지도 미래 인프라로 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시장 네. 점유율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LG화학이 1위였지 않습니까? 네. 26%로. 네. 2위로 떨어졌어요. CATL이 17%에서 31%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LG가 1위였는데. 예. 올해 떨어졌다는 거죠? 예, 예. 네. 올해는 올해 지금 이제 4월까지지만요. CATL이 작년 17%에서 올해 31%. 야,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26%에서 올해 19%. 파나소닉이 22%에서 17%. 네. BID가 3%에서 7% 올라섰고요. 삼성 SDI가 8.6%에서 5.3%. SK 이노베이션이 6에서 5%. CLB는 그 아래에 있었는데 3%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CATL은 272%가 성장을 했고요. BID는 401% 성장, CLB는 1384% 성장을 해서 3%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LG그룹과 SK그룹의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합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또 분명히 있지만 중국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항상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부분에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부분을 계속 봐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 나와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주셨겠지만 네. 전고차 배터리 부분에 지금 1위는 도요타거든요. 도요타는 2025년도에 양산한다고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특허를 한 1000개 가지고 있는데 2위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도 2025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전고체로? 네, 전고체로요. 네. 근데 우리 삼성 SDI는 27년도에 상용화 목표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8년도에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늦춰져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 그리고 이건 이제 완성품 업체들이잖아요. 완성품 업체에 있는 소재를 주는 부품을 주는 그런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얼마나 빨리 진입하느냐. 이게 앞으로 2차 전지의 경쟁 심화가 되면서 거기에 주축이 될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걸 보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중국 때문에 계속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중국 얘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AMD가 손잡은 삼성이라는 타이틀의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AP를 출시하겠다는 건데 지금 스마트폰의 AP의 시장 점유율은 퀄컴이 3.8%, 애플이 21.5%, 하이실리콘이 19%, 미디어텍이 17%, 삼성전자가 5위인데 9%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약간 중저가의 AP를 중국에 많이 팔았어요. 근데 중국의 그 완성품 업체인 휴대폰 업체,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하고 오포가 자체 AP 개발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팔로우가 좀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이 설 자리가 없네요. 예, 이 부분 때문에 네. 삼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AP를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진행이 좀 돼야 되고 이것과 함께 또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애플은 어차피 이제 자기네 거 쓰는 거니까 예,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예.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거에 프리미엄은 지금 퀄컴이 거의 하고 있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좀 중저가를 삼성이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중저가를 중국 업체들 하니까 삼성은 이제 프리미엄으로 간다는 거죠. 네네. 퀄컴 거 저기 네. 수주했었잖아요. 네네. 삼성이 네. 지난번에 그렇게 수주를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자체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AMD하고 네. 프리미엄급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래차 굴기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그 뉴스들이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화웨이의 자율주행차에 1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예.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 생산은 중국의 3개 완성차 업체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화웨이가 그 로고를 제공한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화웨이 차라 이거죠? 예, 이게 뭐냐면요. 아. 저런 거예요. 우리 그 우리 PC나 노트북 보면은 네. 삼성 건데 안에 보면 인텔 찍혀 있잖아요. 로고가. 네네네. 너무 찍혀 있듯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애플하고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와 함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BYD에서 개발해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브랜드를 도요타 브랜드로 판매하겠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더라고요. 2025년까지 이걸 하겠다고. 네. BYD가 개발하고 예. 생산한 건데 예, 예. 도요타 딱지만 붙여서 나간다고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전 세계에 나가면 전 세계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거 뭐 잘 안 살 것 같은데 자국에서는 이게 먹히겠죠. 중국에선? 예, 중국에서는 이게 먹힐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서 미국이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떤 바구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이 뉴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보면요. 2차 전지도 중국의 점유율을 잠깐씩 깎아먹고 있고 중국 빨리 우리는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쫓아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1위가 있었지만은 네. 전고체로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AP 쪽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리고 미래차도 그렇고, 그렇고 네.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중국은 쫓아오고 미국은 도망가고 이런 현상이 과거에 우리 이런 거 있었거든요. 철강, 조선, 화학, 정유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굴곡점에 이제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뭐 주식투자하는 입장에서 왜 이런 뉴스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겠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미국의 기업이든 중국의 기업이든 우리나라의 기업이든 거기에 빨리 쫓아가는 연동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거기 쫓아가는 중소기업들이요. 아,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 전방 산업들이 네. 과잉 경쟁을 하면은 네, 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핵심 네. 소재 부품 장비 네. 여기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부품 좀 네? 대드릴게요. 어떻게 얼마 주실라고? 그렇습니다. 아. 이런 네.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쟁들을 봤을 때는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게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런 기업들을 좀 찾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리가 있는데. 일리 그거 좀 움직였어 사실은 그런 회사들. 왜 반도체 지금 시점에 또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고가 아직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그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신고가 나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듯이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스마트폰보다 더 뜨거운 웨어러블 시장이라고 그러면서 어제 뉴스가 딱 떴는데 이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갔잖아요. 우리 지금 예전에 PC에서 하던 거를 스마트폰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웨어러블 얘기를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4, 5년 전에도 이 웨어러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확연하게 우리의 상용화되면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메타버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걸 쓰고 있는 건 뭐냐 무선 이어폰. 굉장히 고가입니다. 무선 이어폰. 그리고 스마트 워치. 그리고 스마트 밴드. 헬스케어와 연결된 밴드. 이런 것도 네. 스마트 워치는 자리 좀 잡은 것 같아요. 예. 그죠? 스마트 워치. 예. 예. 그리고 패치, 의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우리한테 스스로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시장이 지금 어떤 흐름, 시장 시황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대세 흐름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기술과 그리고 기업 위주로 지금 시장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코스닥 천을 만든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된 현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이제 시황을 저도 설명을 드리지만 네. 시황이 안정화됐고 좋다라는 걸 지금 올해까지 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에 너무 불안하지 말고 네. 종목 위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괜찮으셨죠? 저요? 네. 저는 항상 좋아요.
네, 항상 저도 좋죠. 근데 오늘 아 저는 아 그러네요.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제 갈 길이 딱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 나는 사실은 박병창 부장이 이렇게 쭉 분석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았고. 네. 다음 순서도 상당히 기대돼요. 아 상대인 상대인 응? 네 포스코 철의 여인 네. 아이언 워먼 네, 잠시 후에 모시게 될 거고요. 레이디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뭔 차이예요 이게? 좀 더 존칭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언 레이디 네, 잠시 후에 모시기로 하고요.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